위드 위드 미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리즈입니다. 아 리즈가 아니라 리즈 박수아입니다. 네. 자기도 자기가 아직 어색하구나. 제가 지금 시각 12시 11분인데요. 제가 진짜 목이 아픈데 이유가 다 있습니다. 어떤 신을 찍고 왔느냐. 목 진짜 부럽다. 일단 늦었긴 한데 그래도 뭘 좀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밤잠보다 밤참을 더 좋아하는 어쨌든 그런 민족이니까. 오시가 뭐 있나? 아 네 저 여기요 반반으로 주시고요 윙봉으로 주시고요 콜라 큰 거 주시고요 그다음 매운 소스 하나 좀 갖다 주시고요. 네 배달해줄게요. 어쨌든 여러분들께 오늘 저의 딥클렌징 방법을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또 핫한 아이템이 있어가지고 그걸 여러분들께 치킨 오는 동안 제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화장실로 이동할까요? 고고! 짠! 네, 제가 화장실에 들어오면서 이제 잠옷을 또 갈아입고 왔는데 아침부터 새벽부터 지금 계속 스케줄이 있어서 메이크업이 돼 있는 상태인데 뭐 바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클렌징이라고 생각을 해서 클렌징할 때 좋다는 제품들은 거의 다 대부분 써보는 편인데요. 오늘 그래서 추천할 아이템이 바로 짠! 오토 클렌징 브러쉬예요 이게. 일단 또 리지 씨가 기계 약간 이런 기계 관심 많잖아요. 좋아하고 초미세모라서 피부에 자극이 전혀 없다는 거, 빠르게 클렌징이 가능하다는 점. 자, 제가 어떻게 사용하는지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 친구에다가 이렇게 물을 묻힙니다. 여기다가 홈클렌징을 얹을 거예요. 버튼을 누르면은 이게 몽글몽글 거품이 올라와요. 보이시죠? 우와! 우와! 아, 얼굴에 앉아도 자기들이 막 거품을 우와. 만들어야 되네? 우와! 대박! 클렌징을 합니다. 원래 클렌징품은 정말로 거품을 제대로 내서 써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제대로 거품을 내서 안 쓰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정말 이템을 여러분께 준비를 한 것 같아요. 이거 묻은 때까지 다 벗겨요. 묻은지 이게 한 번 누르면은 그냥 기본 클렌징 모드, 두 번 누르면은 딥 클렌징 모드. 티존이나 신경 쓰인 부분을 이렇게 움직여줍니다. 근데 진짜로 막 모공이 깨끗해지는 느낌이 있어요. 아무튼 구석구석 좀 닦이다가. 네. 그리고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진짜 진짜 잘 닦아야 되거든요. 맞아요. 맞아, 모공까지. 맞아. 근데 저게 진짜 초미세모라서 모공에 있는 모든 이 먼지들을 다 빼주는 그런 느낌? 네. 근데 진짜 주변에 보면 고양이 세수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저런 거 선물해주고 싶어요. 네. 저 해줄 테니까 잘 씻으라고. 제발 좀. 정말 이게 세정력이 정말이냐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세정력 효과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다시 립을 발라볼게요. 보이시죠? 입을 한번 지워볼게요. 보이세요? 거품 먹지 마세요. 손 왜 저러고 있어? 한손 집중. 건드리지 마. 양치하신 거 아니죠 지금? 수염 난 것 같아요. 자 진짜로 이제 원래 제 본래 입 주색으로 돌아간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와, 이건 진짜다. 하나도 못 나왔어요. 이건 진짜예요. 진짜 그만큼 이게 딥클렌징이 된다는 얘기죠. 어쨌든 박수영의, 아, 박수아의 잠깐 짱나는 실험이었고요. 와, 진짜 뽀해졌다. 짠! 네, 제방 오랜만이지 않나요? 오늘은 피부 지친 거를 갖다 클렌징도 너무너무 깨끗하게 했으니까 영양을 공급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제가 바르시고 비타민C 크림을 뭔가 비장해요. 네. 표정은 왜 저런 거예요? 치킨 들고 있어서 더, 더 웃겼겠다. 치킨 다리 하나 들고 이마할 때 먹고. 자, 여러분들 치느님이 왔으니까 치느님 너무 맛있겠죠? 치킨 먹방 타임. 여러분들도 함께하시고 좋은 밤 되세요. 근데 VCR 보니까 톤도 좀 업도 되고 그러는 것 같아요. 하고 나면은 광채 나는 민낯으로 만들어주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아하. 자, 그래서 제가 준비한 아이템들을 여러분들께 소개할게요. 네네. 짠, 이렇게요. 어, 생각보다 부드럽네. 쪽쪽쪽. 어, 생각보다 되게 부드럽다. 응. 거칠더라. 저는 한 번마다 담가보겠습니다. 이렇게 담가서. 담가서. 아까 리지 씨가 하는 이거 나 너무 궁금했어. 아, 거품 올라오는 거요? 아, 그거 뿌려야 된다. 자, 자, 한 번. 자, 이렇게 하나 할까? 거품 올라오는 거 보이시죠? 생크림 같아. 와! 그러면 제가 얼마나 잘 지워지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싶어서 제가 한번 손등에 마구마구 칠해본 다음에 해볼게요. 네? 제가 딥클렌징 모드로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되게 부드러운데요? 지워져. 네. 진짜 대박. 일단 이게 자동으로 풍선 거품을 만들어주니까 뭔가 완벽한 세정이 가능할 것 같은 아.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거품으로 장갑 만들었는데? 오늘은 소유의 촉각놀이. 언니 봐. 아, 네, 이런 느낌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거 진짜 저 한 몇 번 안 했거든요? 어, 진짜 다 지워졌다. 심지어 이거 립이 매트 립으로 했어요. 잘 안 지워진다고 해서 완벽. 와, 진짜로 깨끗. 아, 저는 그래서 이거를 한번 바디에 한번 사용해 보면 어떨까? 바디 클렌저 느낌으로. 네, 네, 일단 뭔가 좀 내가 세안에 서툴 수도 있고 뭔가 요즘 좀 미세먼지 때문에 내 모공에 혹시 미세먼지가 끼지 않을까, 내 파장이 좀 덜 젖은 건 아닐까라고 고민되신 분들이 좀 쓰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